귀한 건 모두 주님께 바쳐도 주님 그 귀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다 못 갚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 맡기신 그 일들 주저함 없이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마음 그리고 노래들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을 할 텐데요. 어머님이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기도를 못 받아서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누군가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같은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그 넓은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전하는 입술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고요, 또 다음 두 번째 2절에서는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고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자로 될 겁니다, 우리가 선포의 찬양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축복하고요. 여러분 저도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 넓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열방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손이 함께 더해져서 열방을 치유하시는 그 행진에 함께 걸어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가 품으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 알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찬송가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또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양이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두 곡 부를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의 길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길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의 일하러 가세.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엉만을 헤어 그 열
열매 맺으니 산다. 부유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빛삼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가고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고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중보의 여러분 나가기 전에 우리 오늘 8월 15일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안식이 목사님이 일을 안 하는 날이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기도 모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한 찬양 말씀 찬양 가사에 보면 하늘 씨앗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씨앗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찬송가에는 우리가 하늘 씨앗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 삶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시대가 어렵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소망을 증언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하늘 씨앗이 되는 삶인 거를 인정하고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하늘 씨앗이 돼서 산다는 건 뭘까? 아까 우리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어야 하는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죠? 근데 그때 이어지는 권면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한 가지 네 번 반복하는 한 가지 당부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근데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우리 나중에 5절에 나오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를 비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실 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생명을 주세요?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 씨앗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서 내줄 수는 없죠. 그죠?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중간에 저 2절까지 읽고 5절로 바로 넘어갔습니다만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귀히 여기고, 이런 오늘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목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전도 폭발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게 필요한 믿음은, 혹은 성도된 우리들이 하늘 씨앗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웃일 수도 있고 만나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말이라도, 한 표현이라도 우리 삶에서 누군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인정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거칠게 말하거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일이 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이 대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강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진짜 그야말로 하늘의 씨앗이 되어 그대로 이 땅에 심기우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순종에 이르렀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씨앗이 되어, 씨앗이 되어 심기울 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를 구원해 갈, 회복시켜 갈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의 숫자가 씨앗과 같이 작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귀히 여긴다고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대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선대한 것처럼 나를 선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씨앗과 같이 쓰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이게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샬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씨알과 같이 땅에 심겨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에 이른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연단, 인내, 기다림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답답하시죠?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혹은 이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소망이 있는가? 그건 무엇으로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돼요? 경험돼요? 기다림으로. 때로 타는 목마름과 같은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증명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비해서 실망스러운 답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낼 때, 목마름으로 견뎌낼 때, 목마름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귀하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점심 먹고요, 좀 쉬다가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봤는데 오래된 유튜브, 한 10년 정도 된 유튜브인데, 그 유튜브가 뭐냐면 그 포항제철을 어떻게 세웠나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본 거예요. 저 그거 보다가 몇 번 울었어요. 이제 제가 요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질 때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진짜 몇 번이나 울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울컥했던 장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허허벌판에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 데서 그 포항제철이라는, 지금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래요. 그 제철소를 키워갈 때 그분들이 영광스럽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포항제철을, 그 공장을 만드는 건설 현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답니다. 결혼식을 따로 할 시간이 없고 결혼식을 따로 할 짬이 없어서 일하는 글로벅을 입고, 부인 될 사람은 그 면사포를 쓰고 두 커플이 그렇게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결혼식 하던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들은 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러나 그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 그렇게 참아냈구나. 그 아버지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아버지의 세대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64년에 태어났고 그 포항제철이 67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포항제철 세우는 거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자기가 포항제철을 세우는 그 공사 현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아름다운 일을 치러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하고 지지고 벗고 그리고 그 참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생각나는 그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결혼식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선
나와 함께 살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제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내 삶에 주신, 내 환경에 주신, 우리 주변에 주신,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붙들고 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 환경을,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며,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밀알로 씨앗으로 심기우는 것이라는 것 알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에 하나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 것 알기,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겸손하게 다른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교회로 하여, 교회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사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요 주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인 줄 알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아픔과 나날이 위험해 가고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이 나라를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의 정말 누군가 나를 향하여 부르며 누군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며 두려워하는 사회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외롭고 하나님 사람들이 내 일을 향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내 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오늘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들이 정말 그냥 오늘 주어진 대로 그냥 살고 아무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라도 우리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가져온다 하셨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꺾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막연한 바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신 확정된 승리를 소망으로 갖고 있기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알고 믿고 싸우는 싸움이요 믿고 견디는 소망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이 사회와 이 한국 사회와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곧으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 혹은 그런 열매 그런 성취를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요. 우린 TV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생각할 때 늘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순간에 우리가 잊혀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혹시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사회가 어려운 거 우리 봅니까? 우리 그 어려움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군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취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광 성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러움을 받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여 병에서 벗어나여 하나님 우리가 고민에서 벗어나와요 헤어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그때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따라 옳은 일인 것을 아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뜻대로 주께서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간구해도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이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우리가 깨어져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를 가는 것 같은 이때, 하나님 외로운 이때, 하나님 정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이때,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깨어져가는 사회 가운데 이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이 일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질병을 통하여 이 해결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려움과 이 장애와 하나님 나를 위협하는 이 두려움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 눈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을 보실 겁니다. 내 이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서신 주님을 보실 겁니다. 내 어려움을 통치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것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네가 가서 심기워라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님께서 거기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주를 경배하는 거룩한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 예배하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들여 경배하는 보좌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뜻을 증언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습니다. 교회 외에는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다른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강같이 채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먼저 충만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이 땅의 교회와 교회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한 주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거룩한 신부된 우리들이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소망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 되셨습니다. 주께서 쏟으신 그 사랑의 빚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가 교회되어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시오니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온전히 주의 것으로 회복하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큰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오늘 천하에 누가 당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한 대한민국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혹여나 우리가 다시 죄악으로 돌이킬까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예 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과감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다 이것이 옳다고 해도 주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늘 이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대장 되셔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뒤쫓아 갑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우리 함께 누립니다. 그러므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자체로 우리가 승리의 행진에 함께 갔습니다. 끝까지 이 승리의 행진에 도퇴되는 자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주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겠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분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 나라가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선포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와 찬양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열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rue.